거를 덮자고요? 네, 사돈 어른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우리 도빈이를 풀어준대요. 그 구미호 같은 년이. 경찰에 신고하면 도빈이 풀려나고 화경이가 잡혀갈 겁니다. 그런데 왜? 신고해봤자 미성이 움직이겠지. 자기 회장을 감옥 가게 놔두겠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날 거야. 그점 회장 취임식도 끝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진짜 조카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야. 화경이 힘은 더 커지고.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화경이 뒤를 받아들이자. 아, 네 말이요. 지금은 도빈이부터 살려야 한다고요. 고생했어요. 걱정 많이 했죠? 보고 싶었어요. 가요. 윤도빈, 한우정, 지금은 마음껏 승리를 만끽해. 곧 알게 될 거야. 나 신하경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지독한지. 고맙습니다. 아유, 내 새끼. 어이구, 좀 보자. 우리 잘난 장남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 어머니 마음고생이 더 심하셨나 보네. 얼굴 해석해 주셨어요. 미안하다. 다 애미 탓이야. 애미가 하경이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자, 아빠, 오빠야. 큰오빠가 감옥이라도 갔다 왔어.